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제기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에 대한 참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 최고조에, 거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오늘 15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대한 핍박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겟네사렛 땅에 도착했고, 겟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사람들을, 병자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겟네사렛. 겟네사렛은 가버나움하고 막달라, 가버나움하고 마가단 그 사이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오려면 약 150km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옷이 범상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밀밭 지나가면 갈라지듯이 무리들이 쫙 갈라졌을 겁니다. 이 사람들 뭐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영향력이나 그런 권력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던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선교를 갔는데 공안이 떴다, 그것도 간부가, 고위급 간부 공안이 떴다, 현장에 이런 분위기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은 예루살렘 중앙 지역으로부터 거의 이스라엘의 북쪽 끝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팽배한 그런 분위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짜고짜로 예수님께 거만하게 따지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느냐, 또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의 제자들이 그 중요한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무라지도 않고 지적도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직 기록된 것은 아니고 조상적으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구전되어 내려오던 일종의 행위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율법을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장로들의 유전은 인간의 생각을 모아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세세하게 절차 절차 여러 가지를 모아서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수준처럼 그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예법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물 한 그릇을 한 손에 쏟아 부으면, 물 한 그릇을 한 손에 다 쏟으면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런데 만일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 한 그릇을 양쪽 손에 나눠서 쏟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 부정을 씻으려면 한 통 물 한 통에 4분의 1 정도를 더 부어야 한다. 이 정도로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말이 그때 당시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은 얼마나 당돌한 질문입니까?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눈에 티가 거슬리니까 티를 빼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해보겠다고 만든 그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너희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 위에 올라가 있다. 너희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한 수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교황의 말에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Soli Scriptura, 이렇게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거늘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 유전은 가르치기를, 장로들의 유전은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는데 너희 유전은, 장로들의 유전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너희 유전이,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무효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이건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주님께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십일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못해도 주님이 이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뜻과 함께 물질로 봉양한다 그런 뜻이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작년에 제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 않는가,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못 하는구나. 오늘부터 내가 40일 전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예, 너는 멀리 살면서도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기뻤습니다. 근데 올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께 용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명목상의 돈만 사실은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건 이해하실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십일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십일조를 하면서 부모님은 내가 그렇게 모시는 것이 주님은 보시기에 합당한가?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 아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앞에 예, 한 주님께 십일조를 드리듯이 부모님 어머님께도 십일조를 드려야 되겠다. 예, 예,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그룹장님들 또 목자님들은요, 제가 목자 생활을 해봤으니까요, 예, 그 목자님들 자녀들, 그룹장님 자녀들은 마치 목사님들 자녀처럼 PK의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룹장님들, 목자님들 수고가 많으시죠.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룹장으로, 목자로 시간을 많이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제쳐둘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걸 이해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의 일, 특히 해외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정말 단기 선교의 선교에 집중하느라고 선교의 그 일의 완수를 위해서 내가 함께 간 우리 팀 멤버의 마음이 이 정도 상하는 것쯤은 우리 팀 멤버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 영혼 구원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동료들, 같이 간 우리 팀 멤버들, 또 우리 가족들 이 정도 마음 상하는 것쯤은 그냥 눈 감아주실지 있지 않나요? 언제 주님이 선교가 먼저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지상 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이 새벽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쫙 갈라져버린 그 무리를 다시 무리를 모으셨어요. 다시 모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한다 이렇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가 궁금하기는 했는데 더 이상 물어보지는 못하고 더 신경 쓰이는 문제를 주님 앞에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분 상한 것을 아시나요? 네. 그 색다른 옷, 색다른 그 복장을 한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을 제자들은 흘끔흘끔 쳐다봤을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울그락푸르락 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들었으면 듣고 회개를 할 일이지,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듣고 걸림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 비위가 상했다, 화가 났다, 분개했다 이런 뜻이죠. 듣고 분개하는 이 태도, 듣고 회개해야지 왜 듣고 분개하는 이 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혹 나의 마음을 찌르더라도 듣고 회개해야지, 듣고 분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참 깨우침을 주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적질이고 거짓 증거고 회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마태복음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대주제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시는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흠을 잡으러 나온 거예요. 이것이 악한 생각이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신경 쓰이고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불결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의 지금 그 눈에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에게 흠을 잡으러 나온 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또 그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제6계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바리새인들 내부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것이죠. 간음과 음란, 저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저 옷 너머로 꿈틀거리는 그 간음과 그 음란이 주님 보시기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각지에 흩어져 있는 회당의 종교 지도자들을, 신교들을 위해서 만든 고르반,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닌가 할 때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신성모독, 성령을 회방하는 그 회방,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위치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모습, 하나님께 경배할 마음은 없으면서도 경배하는 척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저 외식된 그 태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동등한 위치로, 아니 그 하나님의 계명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그렇게 한번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너뜨리기도 어렵고 교체하기도 어렵고 개혁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또 그 안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편안해집니다. 또 그것이 한번 세워지면 그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평가하는 것이죠. 그걸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 색안경을 끼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일에 진짜로 빨간색 안경을 끼면요, 빨간색 물체는 안 보입니다. 빨간색이 아닌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내가 지금 그 유전에 쩔어 있으면, 뭔가에 쩔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거는 안 보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그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보고 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외에는 나에게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일에 내 자존심의 안경을 탁 끼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든지 말든지 나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보이는 그 사람만 신경 쓰이죠. 여러분, 문화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내가 처해 있는 문화 속에 있는 거는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거는 안 보이는데 거기에 어긋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문화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고 만든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의 안경을 끼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그 시대에는 그 기독교 문화가 성경 말씀에 맞았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안경, 자존심의 안경, 문화의 안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안경을, 성경 말씀으로 렌즈를 끼시고 우리 이 세상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장난 탁상식에도요 하루에 두 번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이런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한두 번 맞는 고장난 시계처럼 일리는 있어도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두 번 맞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맞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안경을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 가능한가요? 내 눈에 왕 대신 예수가 보여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왕으로 보이지 않는데 진리로 경배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진리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진리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 눈에 예수로 가득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할 때, 예수님이 보일 때, 그때 내가 진리로 살게 되고 진리로 보게 되고 진리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눈에 그 예수님만이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응답받고 사랑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부교역자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서는 우리 단기 선교 지원국, 우리 황찬희 전사님, 우리 조규준 안수희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는 우리 멕시코의 우리 송두선 선교사님, 양정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저희도 오늘 이제 브라질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제 오늘 떠납니다. 그래서 브라질 단기 선교 또 사명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시험 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자의 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지시는 그 손길로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하며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지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확장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브라질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들도 주님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으로 흥황케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흥황케 되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위에, 가정위에, 기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또 교육부와 EM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부교역자들, 또 우리 그룹들, 또 우리 그룹장님들,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세계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로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다 역시 아침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